절기상 충분인 오늘 경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황사 탓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떨어져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에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말썽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이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고요. 밀양은 23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매화축제가 열리는 양산도 22도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날씨입니다. 진주가 낮 동안에 22도까지 껑충 오르고요. 거창도 20도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전 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